썸네일 왜 클릭하셨어요? 가성비 갑 다이어트 운동하려고 클릭했죠. 지금 딱 5분 체지방 커팅 시작할게요. 오,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. 딱 1분만 해보고 결정하세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말아요. 안녕하세요. 단호의 마스터 코치 베니 코치입니다. 제가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읽고 이렇게 찾아왔어요. 살은 빼고 싶은데 운동하기에는 또 너무 춥고 막 몸도 움직이기 싫고, 근데 살은 빼야겠어. 짧고 굵게 가성비 값 운동하고 싶어. 그래서 준비했어요. 단시간에 가장 빠르게 효과적으로 살을 뺄 수 있는 방법. 맞는 말인지는 저랑 함께 운동해보고 결정해보기로 해요. 물론 이렇게 좋아 보이는 운동도 주의사항이 있어요. 위 링크 클릭해서 확인해보고 올게요. 그럼 바로 짧고 굵게 딱 5분만 인터벌 운동 시작할게요. 자, 첫 번째 동작 시작하겠습니다. 다리 가지를 모이고 손을 앞으로 모아서 준비 시작. 하나 둘 후, 하나 둘 후. 네, 이렇게 점프하는 더블 점프 동작이에요. 호흡은 천천히 하시면서 동일하게 계속 반복할게요. 오늘 운동은 20초 운동, 20초 휴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. 네, 그래서 20초 있다가 쉴 거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쭉쭉! 잘하셨어요. 자, 이제 20초 휴식은 이렇게 제자리 걸음으로 할 거예요. 네, 아직까지 괜찮죠? 네, 호흡 하시면서 이렇게 고강도 인터벌 운동은 운동이랑 휴식 혹은 이제 저강도 운동으로 이렇게 비율에 맞춰서 주기적으로 하는 운동을 말해요. 자, 이제 두 번째 운동 들어가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동작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점프! 시작! 호흡은 하시면서 올라갈 때 후! 후! 이 시간을 어떻게 즐길 수 있는가? 네,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. 네, 그래서 이왕이면 좀 즐겁게 웃으면서 해보도록 할게요. 스마일! 좋아요. 3자리 걸음. 아직까지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중요한 건 20초 운동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로 운동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20초 휴식 때는 너그럽게 좀 쉬면서 가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지금 또 내가 심장이 얼마나 뛰는지 뭐 손으로도 얹어보시고, 네, 내 몸에 집중하면서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손 모아서 천천히 시작! 하나, 둘, 셋, 넷. 중요한 거는 일정하게 하는 건데요. 오늘 뭐라고 했죠? 구강도 운동이라고 그랬죠. 네, 그래서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에너지 뽑아내 볼게요. 자, 하나, 둘, 셋, 넷. 후, 후, 후. 여러분 제 속도 맞추고 계시죠? 네. 후, 후. 그만. 후, 휴식 시간이 왔어요, 또. 여러분, 이 시간에 왜 이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? 네, 우리 살 빼려고 운동하고 있잖아요. 오늘 운동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. 이렇게 운동할 때도 칼로리가 소모되는데 오늘 운동 끝나고 나서도 칼로리가 소모가 돼요. 그래서 고강도 운동이 중요하다 보시면 돼요. 네, 그 다음 동작 가겠습니다. 준비 시작. 엑스자로 갔다가 쭉 마세요. 반대쪽. 고강도에서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힘차게 올라갈 때 후. 혹시 이거 별로 고강도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은 점프까지 후. 그만 쉴게요. 네, 제자리 걸어. 다시 흥분됐던 몸을 가라앉히고 잘하고 쉬고 계세요. 자, 또 가슴에 한번 손 얹어서 얼마나 심장이 쿵쾅거리는지 지금 열이 나고 땀이 나고 숨이 차는 게 느껴진다면 고강도로 잘하고 계신 거예요. 자, 이번에 엎드릴게요. 자, 플랭크 자세에서 골반 딱 고정하고 터치 시작. 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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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. 이 동작에서도 네, 중요한 거 리듬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는 거예요. 후, 후. 너무 힘드신 분들은 그냥 버티고 있어도 되겠죠? 할 수 있다면 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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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. 그만. 다시 제자리 걷기 휴식. 혹시 이렇게 운동하시다가 좀 어지럽거나 힘드시면은 잠깐 일시정지 하시고 다시 따라오셔도 괜찮아요. 여러분 진짜 잘하고 있어요. 파이팅! 휴. 저도 힘드네요.
다시 그 다음 동작 엎드릴게요. 마운틴 클라이머 시작. 자, 역시 이 동작도 무릎을 당길 때 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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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. 고강도 운동이니까 할 수 있다면 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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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. 빠르게 하시는 게 좋고요. 하나 너무 힘드시면 버티고만 계셔도 괜찮아요. 자, 얼마 안 남았습니다. 후, 후. 그만. 후. 네, 잘하고 있어. 휴식. 네, 휴식 때는 이렇게 제자리 걸음으로 운동하고 있는 느낌을 계속 유지할 거예요. 아,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. 두 개 남았어요. 자, 주먹 딱 쥐고 저를 따라 준비해 주세요. 그대로 시작. 후. 자, 파워 있게 힘 있게 쭉 올라갈게요. 여러분 주먹이 천장에 닿으셔야 돼요. 고강도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? 더 올라가요. 쭉, 쭉. 지금 열심히 강도를 높일수록 운동 끝나고 칼로리가 소모돼요. 아, 그만. 잘하고 계시죠? 네,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. 마지막 동작이에요. 네,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내 자신을 칭찬하면서 아, 수고했다. 마지막까지 힘낼게요. 후. 자, 가겠습니다. 자, 한 평만 딱 잡아주세요. 달리기 자세 잡고 준비. 시작. 1평 러닝. 1평만 있어도 달리기를 할 수 있어요. 오늘 고강도니까 뭐라고요? 네,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. 후. 얼마 안 남았어요. 할 수 있다. 나의 한계를 느끼면서. 그만. 자, 오늘 한 운동이 나한테는 조금 쉬웠다 싶으시면은 이 운동을 한 세트로 해서 한 두 번, 세 번 세트를 구성해서 해보셔도 좋고요. 운동하면서 너무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은 한 네 번째 동작까지만 하시고 그 다음 날에 하나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 점차적으로 늘려가셔도 괜찮아요. 오늘 운동한 고강도 운동은 꼭 정리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. 그래서 위에 아이카드를 클릭하셔서 스트레칭으로 꼭 마무리해주세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 여러분, 이거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. 이것만 하세요. 아, 스트레칭 잊지 마시고요. 스트레칭.